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업했던 이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백업 또는 협업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는 원격 저장소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만들어진 그 원격 저장소에 어떻게 동기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GitHub에 로그인 하셔야 돼요. 예, 회원가입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ew Repository 저장소를 새로 만드세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저장소의 이름을 적습니다. git from the hell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Public, Private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Public은 여러분이 오픈소스를 할 때 Public입니다. GitHub에 있는 모든 Public 프로젝트들은 예, 다 오픈소스 이라는 그 제약이 있고 오픈소스, 다시 말해서 퍼블릭 프로젝트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프라이빗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그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결제를 하시면 뭐한 달에 얼마씩 뭐 여기 보니까 현재는 한 달에 7달러씩 나가네요. 예, 그렇게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밑에 있는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adme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readme.md라는 파일에다가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 파일을, 프로젝트 설명을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데 일단은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의 구성을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HTTPS와 SSH가 있는데요. 일단은 HTTPS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주소가 바로 여러분이 방금 생성한 리파지토리의 고유한 주소입니다. 우리는 저 주소를 이용해서 클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create a new repository on the command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 그리고서 그것을 복제해서 로컬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로컬 저장소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을 해왔어요. 그 상태에서 원격 저장소로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을 올리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요 첫 번째 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요것부터 봅시다. 요거. 즉, 이미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을 방금 생성한 원격 저장소로 올리는 방법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자, 저는 mkgir git from the hell 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그 디렉토리에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a라는 내용을 넣고 저장한 다음에 git add f1.txt git commit -m1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커밋을 만든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itHub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을 한번 카피를 먼저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리의 로컬 저장소에 원격 저장소, 리모트 리파지토리를 연결시킨다, add시킨다, 그리고 그 리모트 리파지토리는 이 주소이다 라고 기세에게 알려주면서 이 주소는 기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주소는 origin이라고 하는 별명을 부여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기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무 말도 없으면 잘 된 겁니다.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git
리모트 명령에서 아까는 add를 했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그냥 리모트만 해보세요. 그럼 origin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가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v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더 상세 보기가 됩니다. 오리진의 주소는 이것이다. 패치 푸시는 일단 모르셔도 되고. 자, 그래서 git은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주소이긴 하지만 이 주소를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frind friend 이렇게 하고 v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riend도 있고 origin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저장소가 있어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a라는 원격 저장소로 보낼 수도 있고 b라는 원격 저장소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관습적으로 origin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는 나의 로컬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격 저장소, 메인이 되는 주로 동기화를 하는 원격 저장소를 origin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origin 뭐 특별히 원격 저장소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애매하면 origin을 쓰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 브랜치가 마스터인 것처럼 기본 원격 저장소는 origi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거 들어가 있으니까 저거 지웁시다. git remote help를 해보면 remote help를 해보면 지우고 싶을 때는 remove name이네요. 그러면 git remove friend 라고 하고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니까 git push라고 되어 있죠. 자, push라는 것은 마치 업로드 다운로드 같은 건데 업로드 다운로드보다는 좀 더 정확한 개념이죠. 자, 여기 git에서는 이 로컬 저장소를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로컬 저장소, 즉 내가 작업하고 있는 로컬 저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격 저장소로 나의 작업을 보낼 때 로컬 저장소 입장에서는 원격 저장소로 푸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it push 해서 origin master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이 체크아웃되어 있는 로컬 저장소의 브랜치를 오리진에 해당되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저장소 그 중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푸시한다. 동기화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U는 한 번만 쓰시면 되는데 현재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의 브랜치와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서로 연결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git push만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할 때 사용한 옵션이 요겁니다. 자, 해볼게요. 카피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네임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유저네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푸시가 시작이 되고요. 예, 그렇게 푸시가 되면 이 화면으로 왔을 때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이번에는 또 다시 커밋을 해볼까요? f1.text b라는 내용을 추가했고 wq를 눌렀고요. git commit -ame 그럼 제가 로컬 저장소에서 버전을 또 만들었습니다. git push -u origin master를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와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push만 해주시면 알아서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작업했던 로컬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올리는 법이었고요. 요건 이제 백업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협업은 일단 나중에 보더라도.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다른 컴퓨터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 존재하는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미 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olon or downloa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colon with https라고 되어 있는 요 주소를 카피하시고, 그리고 저는 git fth라는 디렉토리를 아까 썼는데 이번에 새로운 컴퓨터라고 치고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git fth2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자, 여기에 원격 저장소를 지역 저장소로 클로닝 해보겠습니다. git clone주소를 카피하고, 그리고 여기서 점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엔터를 치면 클로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의 원격 저장소가 지역 저장소로 동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git remote-v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격 저장소가 저의 지역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때의 별명은 기본적으로 오리진이 부여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상당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수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